걸그룹 이달의 소녀 LONA 가 데뷔 콘서트 루나버스 루나버스를 성료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. 이달의 소녀는 지난 19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데뷔 콘서트 루나버스 루나버스를 개최하고서 공적인 데뷔를 알렸다. 이번 공연은 첫 번째 멤버 진의 솔로곡 비비드로 시작했으며 3개의 유닛 이달의 소녀 3분의 1, 이달의 소녀 오드 아이서클, 이달의 소녀 이익씨, 이 노래를 바꿔 부르는 등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무대로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.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20일 오후 6시 발매 예정인 데뷔 앨범 플러스 플러스 위 타이틀곡 하이하이, 하이하이 등 수록곡을 깜짝 공개해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. 이달의 소녀 희진은 완전체 데뷔 소감에 대해 눈물을 보이며 많이 기다려준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무대에 섰을 때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힘을 많이 얻는다.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이달의 소녀와 팬분들이 함께 되었을 때 시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었다. 며 데뷔를 하기까지 멤버들 덕에 버틸 수 있었다.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. 또한 이분은 데뷔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보다 더 기뻐하는 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. 며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것이고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차곡차곡 쌓아갔으면 좋겠다. 라고 소감을 말했다. 이달의 소녀는 데뷔 앨범 플러스 플러 발매 후 본격적인 완전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. YTN 스타 지승훈 기자 JIWIN@YTNPLUS.CO.KR 사진 제공 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